장그래 씨, 나 좀 봐. 어, 앉아. PT 파트너 짰어? 네. 뭐야? 왜 얼굴을 왜 이렇게 시뻘겋게 막 그렇게 만들고 막 그래? 아닙니다. 어시구. 다들 당신만 찾지? 아이고, 갑자기 왜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. 당신은 다른 인턴들이 좋아할 모든 걸 갖췄어. 네? 자신감 부족, 업무 이해도 부족, 스킬 부족. 그런데 왜 다들 저를? 한 팀에서 둘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,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면 확실한 폭탄과 함께하는 게 좋겠지. 폭탄이라고 하셨습니까? 그래. 폭탄을 하는 희생자는 쉽게 돋보이는 경향이 있거든.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기라도 돋보일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안 된 거야. 당신한테 먼저 접근하는 사람들 잘 가려가면서 보라고. 그랬던 거다. 밤샘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침마다 내가 마주쳐야 했던 익숙한 풍경. 표정도 옷차림도 걸어가는 방향조차도 일사불란하리만치 나와는 정반대였던 사람들.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철이든 유엔 한 번도 속해본 적 없던 그들 속에 섞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보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. 결국 난 여전히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다. 이곳에서도 나는 변함없이 혼자였던 거다. 그리고 They haven't signed a contract if the samples are fine. Yes. And, 모두가 다 아는 그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다. 김석호, 이리 와봐. 아, 참. 아니, 저거 지나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해. 저런 암묵적인 일사불란함과 일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동의는 무엇을 얼마나 나눠야 가능한 것일까? 업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예요? 내 말 안 들려? 혼자라서. 뭐?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.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면서요.
회사 일은. 친구가 없냐고 하셨죠? 혼자 쓴 일기 같다고. 잘 보셨습니다. 네. 혼자 해야 했죠. 혼자 싸우고 결과도 책임도 혼자 져야 했죠. 너 지금 뭐? 그래서 혼자 하지 않는 법을 모릅니다.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.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. 기회에도 자격이 있는 거다. 무슨 자격이요? 몰라서 물어. 묻습니다. 제가 학벌이 짧은 것 때문이라면.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빌딩 로비 하나 밟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알아? 여기서 버티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좌절을 뿌렸는지 알아? 기본도 안 된 놈이 백 하나 믿고 에스컬레이터 타는 세상. 그래 뭐 그런 세상인 것도 맞지. 그런데 나는 아직 그런 세상 지지하지 않아. 나 눈물 좌절. 도대체 얼마나 더 뿌려야 하는 겁니까?